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 프로 대표 제입니다. 호주에서 10월과 11월은 이직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신입들을 교육하고 12월부터 1월, 2월 가장 바쁜 달을 다 같이 문제없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또한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승진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퇴사에 관련해서 부쩍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늘은 입사하는 것보다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야 하는 퇴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 퇴사 전 공지해 주거나 법적으로 공지해 주어야 하는 일정 기간을 말해요. 우선 퇴사를 하는 이유와 결정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퇴사 이유가 기회가 없어서, 승진이 안 돼서, 팀이랑 못 어울려서, 혹은 배울 게 없어서, 혹은 다른 음식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나가기 전에 헤드셰프나 매니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비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특히 한국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윗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이나 이후의 계획들을 잘 말하지 않거나 혹은 그 방법을 잘 모르죠.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티가 납니다. 위에서 괜한 오해까지 하게 만들어요. 일하는 상황이 좋지 않던, 내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던 이유 자체가 부정적인 이유였어도 일단은 윗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고치려 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 돼요. 본인을 누구는 인정해 줄수 있고, 상황이 곧 바뀔 수도 있고, 위에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요리사도 회사원이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의 기본은요, 나라는 존재를 개인과 팀과 회사에 각인시키는 것에서 여러분들 출발을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 말로 요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동양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과 기술에 대한 집착이 세서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무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로 요리한다고. 결국 영어 잘하고요. 팀원들에게 인정받고 경영팀에 인정받는 건 그걸 보여주고 어울리고 하는 그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걔네들 밑에서 평생 자기 만족하면서 노가다를 한다니까요. 퇴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넘어오는 이유는 퇴사까지 생각하는 이유들이 부정적이었다는 것들이었다면 애초에 그 과정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 미팅이고요, 이야기이고요, 대화예요. 절대로 이런 시기가 묵혀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퇴사 시점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레퍼런스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퍼런스, 즉 추천서는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 형식으로 여러분들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력서에 그냥 내 이름 적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써주기 싫다거나 안 주고 싶다는 거겠죠. 레퍼런스도 자기의 이름을 거는 거니까. 영주권 서류도 레퍼런스가 꼭 필요하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꼭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길 바래요. 만약에 나는 이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고 싶고 아예 그냥 적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노티스 이런 거 주지 마시고요. 그냥 퇴사. 가장 바쁜 날이나 바쁜 달에 그냥 푹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오피셜하게 잘 그냥 그만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티스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 헤드셰프나 최종 책임자와 일단 면담을 합니다. 팁이자면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함을 있는 힘껏 표현을 하거나 약간 소주나 그런 한국적인 그 와인을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정적 이유의 퇴사라면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긍정적 이후의 퇴사라면 2주에서 4주의 노티스를 주면서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시기도 굉장히 요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노티스 기간에 새로운 직장의 인터뷰와 트라이를 본다, 약간 헤드셰프와 관계가 좋다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런 것들. 두 번째로 레퍼런스를 받고 구인구직을 하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왜냐면 레퍼런스가 있는 거니까. 세 번째는 직장을 구하는 시기에 간격을 두고 싶다면 일단 퇴사 전 노티스 기간에 여러분들 그냥 좋은 인상을 남겨주려고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꿍하더라도 열심히 그냥 활발한 척 이렇게.
네 번째는 퇴사 파티는 꼭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사회생활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마음가짐을 고치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스타 친구를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스타 친구 다 맺고요. 단체 사진이나 음식 사진, 내 업장이 없다, 헤드 셰프들 사진이 없다, 꼭 이 기회에, 노티스 기회에 많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레퍼런스,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하자면 이력서에 최근 두 개 경력에는 무조건 추천 일이나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최근에 있다면야 뭐 사실 안 써놓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 호주 안에서의 경력에는 무조건 있어야 경력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력서를 첨부할 때 원래는 최근 두 개의 추천서나 적어도 한 개의 추천서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나 큰 기업은 이 추천서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 나오는 게 퇴사의 핵심이고 뭐 인정받는 거겠죠. 우리는 입사를 많이 고민을 하지만 입사를 하고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준비하는 건 여러분들 퇴사예요.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리워해 줄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은 퇴사 준비겠죠. 참고로 갑자기 나를 인정해주는 헤드셰프나 수셰프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 사람 그만둘 때 레퍼런스 써달라고 하세요. 받아갖고 보내. 새로운 헤드나 관리자가 나랑 안 맞거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오래 일했다 하더라도 레퍼런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직과 퇴사, 퇴사와 입사는 끝과 시작이 아니라 요리사 경력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같다고 때려쳐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이 몰랐었을 수도 있는 스토리들을 여러분들 미팅이나 대화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 진짜 여러분들 사회생활 별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남들과 팀 그리고 회사에 각인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 시작해보세요. 이런 걸 몰라서 못한다, 뭐 성격상 안 돼, 아직은 제 위치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실 거면 이제부터라도 성공이나 뭐 약간 리더나 보스가 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 하시면서 인생 즐기면서 그냥 남 밑에서 살게 사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